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격려로 양육하라. 양육의 중심에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독서 포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정승영 회장님한테 매주 최소 한번 정도의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양육하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참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개 도그에 대한 예를 들어놨는데, 개도 먹이를 주고 돌봐주면 개는 대개 충성과 복종 또 애정으로 보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영장의 동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로 개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혹시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내 이웃과 나에게 이렇게 돌봄을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고요. 또 양육은 베푸는 것이다. 사랑과 존중, 안정감, 인정적 격려. 여기에서 그 존중이라는 말이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를 존중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거라면 존중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베풀고 사랑해주고 그럴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존중이구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아니면 뭐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주시려고 하실 때그 진심을 보고 정말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존중이구나. 또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또 양육을 받는 사람의 유익에는 좋은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타인이 자신을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르게 들려요. 타인이 당신을 높이 평가하도록 만들어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말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을 믿어줘라. 그러면 아무리 자신감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눈앞에서 대성할 것이다. 누군가를 믿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됐는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믿어주어라. 저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뉘앙스는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또는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 눈에 못 미치는 사람들, 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조차도 내가 믿겠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것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제가 독서 포럼에 오지 않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 줌모임을 하고 있지 않고 아마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성윤 회장님이 독서 포럼에 와라 한번 그렇게 처음에 말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서 포럼을 참여하기까지는 이런 모임에 최태길 대표님도 또 김종주 대표님도 이은상 대표님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도 와라. 그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성 회장님,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타인의 말을 경청하라. 혼자서만 말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경청이다. 이 경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독서 포럼 하면서도 한번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좀더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잘 들었을 때 그분에게 좋은 질문을, 이은상 대표님이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좋은 질문을 명확하게 던져주는 게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정하고 이해하라. 남을 이해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만큼 큰 유익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제가 여기 마지막에 보면 말을 찾았다는 일화가 아마 책을 읽으셨을 때 보셨을 텐데, 왕이 좋아하는 애지중지하는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이제 예화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찾았는데 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떤 바보가 와서 내가 찾아보겠다. 뭐 밑자의 본전이니까 찾아보라고 했는데 금방 찾아온 거예요, 말을. 그래서 어떻게 찾았나 봤더니 이분이 별거 아닙니다. 폐하, 그저 제가 말이라면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았었죠. 그리고 거기로 갔더니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어떤 예화이기 때문에 현실은 좀 동떨어진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입장을 고려해 보라는 역지사지의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크게 성장시켜라. 이제 이 멘토링 부분인데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멘토링은 상대방의 잠재력과 꿈을 현실로 바꿀 기회를 제공한다. 멘토링의 방법에는 상대방을 성장시킨다. 나침반이 되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멘토링이 이렇게 어려운 거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상대방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는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품을 만든다. 어떤 직업에도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는 뭔가 했는데, 미래는 바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또 삶의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성장 도우미가 되어라.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부분이 이 독서 포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제가 평생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누군가를 멘토링 하려고 했었고, 또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받으려고 노력만 그런 것만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장 도우미가 되려면 자격을 갖추래요. 그리고 자신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말이 되게 저에게 정말로 찔리는 또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또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밀은 절대 멈추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마 피터 드러커도 이말 비슷한 일을 했죠. 또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문해라. 미래를 아무 생각도 없거나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면 성장이 멈췄다는 증거다. 또 성장시킬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새롭게 이 책에 그래서 또 배운 건데, 저는 그냥 예수님도 성장시킬 대상을 정말 신중하게 12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그냥 한 번에 예수 다 믿게 해버리던가, 양육을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정말 이렇게 하셨는가 보다. 인생 철학이 비슷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신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상대방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당한 때 시작하라. 이 부분 정말로, 그러니 내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지. 인생이 내 인생이 늘 명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저의 인생을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인생 철학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 보려고 노력해 보질 않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성장시키고자 할때 그가 할수 있다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여기서 보면 이제 자료 제공을 하라라는 말이 여기 뒤쪽에 나오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독서 포럼에 여기 있는 지금 6명은 지금까지도 해왔을 테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개인 교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잘 듣고 보고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홀로 설수 있을 때까지 항해하라. 내비게이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어주지 않아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혼자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돕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비전을 찾았으면 그 실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가 보니까 저는 목표도 비전도 두리뭉실이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제 인생에 요즘 이 독서 포럼 하면서 계속 깨닫는 건데 어떻게 하면 명확할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이게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내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명확하지 않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였고 현재의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발생한 문제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큰 문제다. 여기 독서 포럼,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는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 독서 포럼에 계시는 정승 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다섯 분의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친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한 관계를 맺어라. 기억하라. 한 단계 발전하는 길은 항상 오르막길이므로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리더라면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생각해 보게 됐고요. 이제 공통된 영역을 찾는 3단계가 있는데 상대방의 감정, 또 자신의 과거,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해주는 거. 그 다음에 권한을 부여하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표이사님들이기 때문에 또는 뭐 각각의 봉사하는 데서나 또 섬기는 곳에서 직책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뛰어난 예술가의 손에 들린 펜과도 같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그 생각해 본 거는 이게 이제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그 지금 보면 헌신은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질병이나 가난, 재난이 찾아와도 오더라도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저는 이제 헌신이라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목숨을 바치는 거뭐 이런 게 헌신인 걸로 그냥 대충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목표를 잃어버리면 헌신하지 않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이 글로만 딱 본다면. 근데 내가 목표가 있냐 이거죠 이게.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럼 헌신하고 있지 않은 거고 목표가 내 생활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어 버린다면 그건 목표도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목표에 대한 정의 또 헌신에 대한 정의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다른 리더를 양성하라. 여기서는 이제 그 마라톤 아니 그 계주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만약에 뭐네 명이 달리는 계주다 그러면 네 명이 바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나 혼자 뛰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톤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같이 크는 게 아니라 키워야 된다고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선생이 준비되면 학생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독서 포럼 일과 FWTC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신 우리 정승 회장님이 선생님이 준비되니까 학생이 준비된 거죠, 이게. 훈련센터잖아요, 이게. 우리가 훈련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13분, 15분 정도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실례를 하나만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한 대목인데, 제가 이제 청년, 지금도 청년이지만, 30대가 되기 전에 청년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해야 될 업무를 이제 위원장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요. 제가 청년이었는데, 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첫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후에는 김성수 집사가 이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돼야 된다. 근데 진짜 5년 후에 저는 이제 원래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 위원장을 하는데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저를 만날 때부터 어떻게 이 사람을 양육하고 멘토링할 것인지 만나자마자 벌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걸어갔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제가 이제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였을 때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봉사부서에서 어떤 회원으로서, 팀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제가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모든 걸다 자기 다음 후임으로 위임을 해주신 거죠. 권한을 부여해주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책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권한을 부여하려면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표이사들이신데,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아니면 나중에 대표이사를 할수 있는 권한 위임을 해줄 수가 없고요.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게 위임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CBMC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CBMC 북인천 연합회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성수 대표도 지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북인천 연합회장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CBMC에서도 중앙회에서도 이제 이분이 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또 중앙회 임원도 하시고 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명확하게 저의 인생을 지금, 그분을 제가 97년도에 만났는데, 2021년이니까 지금 20, 한 4, 5년 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나서, 또 저와 같은 사람이 저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 주변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할까? 근데 지금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미 이분은 이 머릿속에, 또는 그 잠재력 속에, 또는 뭔가 이렇게 생각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위대한 영향력을, 또 멘토링을, 확장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아마 책을 많이 좋아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셔서 그러기도 하실 텐데, 내가 벌써 그런 돌봄을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한 30년 동안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지금도 도전하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지금 최근에는 유학생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거기에서 유학생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유학생들을 제가, 저도 이제 그분 덕분에 섬기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야, 정말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런 위대한 거구나. 근데 여기 책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을 섬길 때 벌써 이미 그한 사람보다 더 많은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당신으로 인해서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이존 맥스웰의 위대한 영향력, 뭐 정성 회장님 오래전에 읽으셨을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실천하고 계실 텐데, 2021년 9월, 정말 이 9월달이 돼서 두 번째 주가 돼서 제가 이 책을 발제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정성 회장을 비롯해서 한분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저를 그냥 알아서 살겠지 하지 마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